하양절의 즈음에서 웬남과 인디아의 잡지가 기념글을 게재했습니다. 웬남 잡지 휴응이 31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기념글을 실었습니다. 잡지는 글에서 우리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고 이 땅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업적과 선군 정치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 계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 영도 업적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잡지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 국제친선전람관 개선문 사진을 함께 편집했습니다. 인디아 잡지 소셜루크 4월호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반제 자주 위협에 쌓아 올리신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여웅적 조선인민군 사항건 이런데 돌세 즈음에서 이탈리아 변증법적 유물론 무신론자들의 조직에서 뷰올레찐 특간호를 발행했습니다. 뷰올레찐은 우리나라에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이 승리한 후 미제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이 힘차게 벌어진 데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뷰올레찐은 주체 사상과 선군 사상을 적극 연구하고 보급하는 것은 유럽의 혁명가들과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진보적인 민들의 응당한 의무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반미 투쟁 경험을 널리 속에 선전할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영도 사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문덕군 립석협동농장에서 혁명사적 교양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30후 1950년 5월 이곳 농장을 찾으신 때로부터 17차례나 현지지도 하시면서 농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한 해에만도 이곳 농장을 3차례나 찾으시어 농사를 잘 지어 알곡 생산을 끊임없이 늘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셨으며 농민들의 살림살이 형편을 일일이 요해하시고 온갖 사랑과 운정을 돌려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여러 차례나 이곳 농장을 찾으시어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대로 나라의 곡창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농장답게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농장에서는 혁명사적 교양실 참관 사업을 작업반별 또는 부락단위별로 잘 짜고들어 시효가 크게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원들 모두가 어버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가슴 깊이 간직하고 당면한 모내기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수발전소 건설에 동원된 6.18 건설 돌격대 자강도 요단 용민군 대대 전투원들이 선군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언제 침벽 쌓기 공사에서 연일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대대장 리웅철 동무를 비롯한 이곳 대대 일꾼들은 수시로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전투 조직과 지휘를 짜고대로 진행함으로써 작업장들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온제 쌓기 속도가 신벽 공사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한 대대에서는 진흙 운반 실적을 높이는 것과 함께 다짐 작업에서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창식, 김용식 동무들을 비롯한 돌격대원들은 혈사관철의 정신으로 매일 맡은 전투 계획을 오김없이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윤배 동무를 비롯한 화물자동차 운전사들과 굴착기 운전공들은 교대별 점검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설비관리를 짜고대로 언제나 운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무산광산 연합기업소 이선광 직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요즘 철전광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마광기 운전공들과 조전공들이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설비의 만가도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지난해보다 1.2배로 높아진 생산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철남 리정식 동무를 비롯한 오마광기 운전공들은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부어주신 기대를 맡은 높은 긍지와 자랑을 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 사업을 짜고들어 전광 품위를 높이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불리한 생산 조건을 유리하게 전환시키면서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요즘 졸정광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천시에서 교육사업에 사회적 관심을 높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삼중영예의 불경기 학교로 되기까지는 시당위원회 일꾼들과 우리 학교 후원단체의 아낌없는 노력이 많이 깃들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기자재, 교구비품들을 하나하나 마련해 보내줌으로써 우리 학교는 수재 양성 기지로서의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이 극진히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교원들의 자질과 학생들의 실력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해마다 전국적인 알아맞추기 수학 경연에서 매번 우수한 성적을 쟁취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시당위원회 일꾼들은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시안의 여러 학교들에 나가 교육사업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안의 일꾼들은 교육사업을 함께 책임진 입장에서 시안의 학교들에 대한 후원 용량을 잘 편성해서 제때 총화하고 재분공 사업을 잘 짜고들고 있습니다. 시표니봉사관리소를 비롯한 시안의 여러 단위들이 학교 후원 사업에 적극 떨치나 시안의 학교들의 교육 환경이 더욱 새롭게 변모되고 있습니다. 진원 행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개발은행 대표단이 13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제9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 졸라미에 참가할 만개비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국국제상회 대표단이 13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만수대 온도계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을 찾아 13일 중국개발은행 대표단 제9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 졸라미에 참가할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국국제상회 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이 경무애종을 표시했습니다. 손님들은 나라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 평생을 바치시었으며 인류의 자주비옥 실현과 나라들 사이의 친선관계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의하는 수령님에 대한 담없는 경무애종을 안고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국제태권도연맹 창립 마운돌 기념 행사에 참가할 리기아 국제태권도연맹 수석 부총재 일행이 13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 모한영 열사 가족 친척 대표단을 위해서 13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는 소화 전 중국군사과학원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모한영 열사 가족 친척 대표단과 무동화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 대사, 양성년 대사관 국방무관,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석 동지와 김용일 외무성 부상, 한동근 조선인민군 중장, 안용기 조선반제투사로병위원회 서기장, 관계부문 일꾼들, 조선인민군 군관들이 연회에 참가했습니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조국통일본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단이 9일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평택을 지키자 이런 제목의 특별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호소문은 평택을 지키는 길은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미국의 지배를 조지 파탄시키며 미국이 아부하는 친미 세력들을 제거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26주년을 맞는 광주 항쟁의 정신을 계승해서 서울과 평택에서 집중 투쟁을 전개하자고 지적했습니다. 호소문은 모두가 떨쳐나서 미국의 만행을 친미 세력들의 매국 행위를 폭로하고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평택을 사수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